뭐 하려고? 이 대한민국에서 한때 대유행을 했던 라면 레시피가 정신으로다가 출시했다 그러길래 내가 딱 갖고 왔지. 그래서 그게 뭔데? 이 신라면 툼바. 신라면 툼바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이 그거. 자꾸 툼을 길게 툼바라고 하면 되겠네. 저 수박한 놈. 어디서 샀어? 이 지금은 안 파는데 농심몰에서 얼려 먹도록 구매했지. 언제부터 파는 건데? 이 요거 23일부터 판대야. 넌 얼마에 샀는데? 이 요거 4개 해가지고 3,300원 줬지. 제품 특징이 뭐야? 이 신라면의 맛있게 매운맛에 생크림 체다 치즈 파메산 치즈에 고소하고 구질한 풍미의 부드러운 식감에 매콤 꾸덕한 라면이랴. 어떻게 먹어? 이 뚜껑 띄고 전첨 스프 넣고 끓는 물 220ml 넣고 전화트 렌지 기준 2분 돌리고 우점 스프 넣고 맛나게 비벼 먹어도 되고 끓는 물 넣고 3분 기다렸다 물 다 버리고 스프 두 개 다 넣고서 맛나게 비벼 먹으면 되냐. 너 왜 자연스럽게 두 개 했어? 왜 대답을 안 해? 아니! 아, 듣고! 조리법 비교는 해야지. 굿자. 시작 이 자식! 이제 먹어봐. 전자레인지 한 건 이렇게 꾸덕해고요. 물 베리고 비빈 건 이렇게 살짝 건조해요. 야, 이거네! 맛은 어때? 야 매콤꾸덕해니 신라면에다가 크림소스 딱 넣은 맛이요. 매콤하고 부드러운 맛이야? 예 매콤하고 부드럽네. 느끼하진 않아? 이 처음에 들어올 땐 살짝 느끼했니 마지막에 매운맛이 느끼함을 딱 잡아주네. 맵기는 어느 정도야? 맵기는 딱 신라면 정도다. 너무 맵지도 않고 덜 맵지도 않고 딱 좋아. 비슷한 라면 생각나는 거 있어? 잘 만든 게 먹자마자 투모 파스타가 딱 생각난다.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? 전자레인지 한 건 맛있는데 전자레인지 안 해면 맛이 없어. 이게 가격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는데 요건 내가 다 묵어야겠다.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.